이제 오늘은 우리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사금 체험하는 전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내일부터 시작을 2, 3, 4, 5, 6, 5일 동안 열심히 사금 캐리 체험을 할 겁니다. 준비 작업하러 왔습니다. 와, 이거 사금 캐튼 수조지. 네, 싱크대. 신나버려. 물에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고. 이게 보물이야, 이게 보물. 자, 우리의 비밀 한번 보여줄 거야. 여기서 건질 거. 이건 진짜 비밀인데, 속에서. 이런 금이 속에 들어있어요. 아, 이게 딱 나올 거야, 속에서. 불을 붙여야겠다. 자, 어우, 금. 이게 사금이야, 이게 사금. 손에다 볼까? 안돼, 손에도 안 돼요. 있지? 응. 아, 지평선 벽골제 청룡 옆에 사금 체기야 체험이 시작됩니다. 한참 지금 바쁩니다. 바빠. 운영본부 체험장 청룡 옆에 청룡하고 같이 놀아야겠구만. 응. 냉장고 내려놔 버릴까? 일단 냉장고를 내일 행사를 위해서 지금 엄청 바쁩니다. 바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김제 지평선 축제가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 내일이 10월 2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지평선 축제. 미리서 사람들이 왔네. 오늘은 비가 좀 오는데 또 내일은 막다 그랬어. 금물의 마당에서는 벽올 사금 체험장이라는 이름으로 청룡 옆에 용 옆에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